지금 시간이 7시 50. 일단 이 커다란 러그 안에다 넣고 이것도 채워. 근데 방금 이거 옮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UPS에서 택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게이코? 더 바디샵인가? 아니야. 이건 뭐지? 어디 나온 거야? 네? 일단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테이블, 이거 테이블이랑 저건 뭐지?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 이 맨드는 뭐지? 하여튼 택배가 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밥 배고프다. 일단 이거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리턴한 제품을 UPS에서 들고 와주셨고 이거 이제 영수증이라고 받았고요. 패키지 되게 예쁘다. 아 이거 아마존에서 패키지 온 거야. 아마존 패키지인데 되게 예쁘게 왔어요. 전고 주문한 거. 이렇게 생긴 전고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 금방 전구가 달잖아요. 그래가지고 LED로 주문했는데 이거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이거 구매해보려고요. 일단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지금 오버스택에서 주문한 게 총 21개였거든요. 지금 10개 온 것 같은데 괜찮은데? 오버스택에서 주문한 건데 이게 제가 진짜 식물을 키우고 싶기는 한데 제가 키우면 죽어요. 생화는 전부 다 조금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생화면은 한 5불이면 사는데 이게 가짜면은 한 15불? 한 3배 정도는 비싼 것 같아요, 가짜가. 근데 이게 오래가고 예쁘니까 그리고 안 죽어요. 근데 난 이거 3개 똑같은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른 애예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3개. 나중에 선반 같은 거나 할 때 중간중간 초록색깔 이런 식물을 놓아서 꾸며주려고. 진짜 말고 가짜. 제가 조금 인테리어 센스만 있으면 이런 걸 식물로 가득하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 조잡해질까봐 일단은 조금만 구매했어요. 이건 아마도 벽에 이렇게 걸고 위에다가 뭐 저런 화분도 놔두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형들 세워둘 거거든요. 색깔이 내가 딱 생각했던 그 정도의 반짝임과 재질이에요. 이거를 총 3개 구매했어요. 솔직히 이런 가구들은 조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체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거 테이블은 일단 이거 나머지 다 하고 뜯어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패키지는 뜯었고요. 이 패키지 뜯는 것도 일이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단 한번 저 혼자 해볼게요. 지금 이거를 폈어요. 카펫이 진짜 무겁거든요. 남편한테 이걸 보여줘야 돼. 휴,
이게 청소기 좀 돌리고 이게 소파 밑에다가 넣어서 한번 간격 조정해 볼게요. 좀 이따 봐요. 지금 막 배불리 밥 먹고 이제 힘내서 또 택배 온 거 뜯는 중인데요. 이거는 다이닝룸 용인데 영상에는 약간 좀 파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거는 초록 벨벳으로 된 다이닝 의자예요. 이것도 한번 조립해 볼게요. 전에 구매했던 파란 색깔이고 이게 오늘은 초록색인데 이건 다이닝룸, 이건 이제 브렉퍼스트룸. 이번엔 커피 테이블 조립하는데요. 이게 지금 스티로폼이 장난 아니에요. 박스 정리하는 것만 해도 일이에요. 조립은 간단하거든요. 이제 저기 유리 상판만 얹으면 되는데 이 스티로폼 치운다고 난리 난리.